이광진 씨 기억하시겠습니까? 네, 그 4~5살 무렵에 부산의 경찰서에 발견이 되면서 미국으로 입양이 됐는데요. 당시에 이름도 나이도 정확하게 기억을 못했고 또 가족에 대한 기억이 없었기 때문에 가족을 찾기가 어렵지 않을까 싶었는데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었죠. 저도 생각나요. 키가 크고 아주 잘생기고 따뜻하게 생긴 네, 사람. 그죠? 맞습니다. 가족을 찾기 위해서 이제 한국과 미국을 오가면서 한국에 오래 계시던 분이었는데요. 그 네. 방송 끝날 때쯤에 전화가 왔었잖아요. 맞습니다. 그 생방송 도중에 아주 극적으로 전화가 왔었는데요. 가족으로 추정되는 분한테 전화가 왔었는데, 어릴 적 기억이고 또 상황이 조금씩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유전자 검사를 했습니다. 잠시 후에 그 결과를 알려드릴게요. 네. 그러면 미국 입양인 이광진 씨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네. 나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통역엔 김희선 씨가 도와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제 방송이 나가고 2주 만에 이제 가족을 만나게 될것 같습니다. 형이 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고요. 지금 심경이 어떤지부터 여쭤보고 싶어요. So it's 2 weeks now passed, and you heard that you have two brothers. How did you feel when you heard it this first time? I was very surprised and excited, and it exceeds all my expectations in terms of finding family. Right. 그 소식을 듣자마자 본인이 그 자기 인생 동안 30여 년 동안 가지고 있던 모든 그 가족에 대한 기대라든가 그런 호기심 그런 것들이 갑자기 확 솔아올라오는 걸 느꼈고요. 너무너무 흥분을 했었다고 합니다. 아이고, 네. 사실 정보가 별로 없어서 방송하고 이제 어느 정도의 기대를 갖고 계셨을지 궁금해요. 출연은 하셨지만 설마 찾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또 하셨을 것 같거든요. So have you ever imagined you could find your family after this show? Because we have not a lot of information that time. I never expected really to be able to find them. Like I said, me coming back to Korea was trying to fill the void that's been empty in my heart for all these years. So I'm very excited and very nervous too. 원래는 본인이 출연할 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찾을 수 있으리라고는 전혀 기대를 못했대요. 기대를 못했고, 그래서 자기가 이번에 한국에 온 것도 어쨌든 자기 안에 그 공허한 마음 그런 것들을 이번에 마지막처럼 이제 정리를 하자. 이제 이 시도가 마지막이다 이런 기분으로 아이고. 왔었는데, 네. 그래서 지금 너무너무 자기는 흥분되고 그 감정을 감출 수가 없다고 합니다. 네. 양부모님께도 이 소식을 전하셨는지 궁금하네요. So what about your adoptive family? Did you inform them already about good news? Yeah, I told them pretty much right after, and they've been extremely supportive and just a flood of love coming from all directions. 양부모님한테 얘기를 전했을 때 너무너무 좋아하셨고요. 그리고 뭐든지 본인들이 도와줄 게 있으면 도와주겠다고 하시면서 지금 또 그분들 말고도 여러 군데에서 본인의 그 소식을 아시는 분들이 다들 뭐라도 도와주고 싶다, 너무 네. 기쁘다 이렇게 하신답니다. 네. 자, 이제 만나보게 될 텐데 누구의 이름을 불러보고 싶으신가요? So now it's time for you to meet your family. So who would you like to call? 작은 엄마 and 형. 형. 투투 작은 엄마 and 형. 그때 작은 어머니께서 전화를 주셨기 네. 때문에요. 작은 엄마하고 형분의 이름을 부르고 싶다고 궁금한 하시네요. 점도 많으실 텐데 만나서 한번 직접 물어볼 수 있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죠. 저 네. 뒤쪽에서 나오실 테니까요. 직접 한번 네. 불러보시죠.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작은 엄마, 형. Oh, again? 작은 엄마, 형. 네, 작은 어머니하고 네, 형님분들 가운데로 예, 오시겠습니까? 통역께서 좀 도와주셔야겠네요. 네. 예. 여기가 큰형 되고요. 네. 여기가 작은형. 네. 네. 소개를 좀 해주시죠. 큰형. 큰형. This is the first your older brother, and second 작은 엄마. 작은 엄마. 만나서 반갑습니다. 미안해. 어떠세요? 참 저희가 보기에도 너무 닮았죠? 삼형제가 참. 어떠세요? So
How do you feel now? 어릴 때 모습. I just look forward to building a long, strong family relationship. 지금 처음 만났는데도 아 정말 너무 그 끈끈한 그런 가족의 애를 느낄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막 든대요. 네. 방송 도중에 작은 어머니께서 네. 직접 전화를 주셨는데 어떻게 광진 씨 얼굴을 보는 순간 알아보시겠던가요? 예, 예. 예, 알아봤어요. 예. 딱 어떤 보는... 모습이 남아 있던가요? 어릴 때 모습이 많이 있어요. 어릴 때 모습 많이 있고 그리고 또 지형하고 너무 많이 닮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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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이 광진이라는 거. 네. 그 이름. 본명이거든요, 광진이가. 작은 형이 황명진 씨죠. 예. 아, 가장 지금 눈으로 보기에도 딱 많이 닮으셨는데 동생 보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너무 기쁘죠. 지금 뭐 어떤 말을 먼저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지금 솔직히. He doesn't know what to say to you now. Likewise. 본인도 그렇게 지금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시네요. 네, 어렸을 때 모습을 좀 알아보시겠나요, 큰형님? 기억이 저도 가물가물해가지고 저도 많이 남아있기는 한 것 같아요. 어릴 때 모습 많이 있어요. 그 어릴 적 같이 놀았던 기억이라든가 동생에 대한 기억이 있으신가요? 예전에 놀다가 뭐 개울가 같은 데에서 넘어져가지고 이마 찢어진 것만 좀 기억하거든요. 아, were you playing whenever you got here? 머리 쪽으로 the scratch. There's some scar in your head. 몇 방을 꿰맨 걸로 알고 있어요. 네. You got some operation. 네. 자, 이게 모두 옛날 일이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또 기억들을 못하고 계셔서 저희가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잖아요. 그 결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울대학교 법의학 교실의 이정빈 교수와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이 세 분 형제지간이 맞는지요? 어떻게 맞는지요? 황명진 씨하고 그 형제지간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검사를 했거든요. Y염색체하고 아버지가 같은지를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두 분 아버지가 같습니다. 네.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정민 교수님 감사합니다. 과학적으로 봤을 때 두 분이 형제지간이 확실하다고 하네요. 아버지의 유전자가 같은. 예. 어떠세요? 했었어요. 많이 찾으려고 했고 많이 찾으려도 다녔었고 그랬는데 찾을 길이 없더라고. 얘가 기억하는 게 전혀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찾으려고도 많이 했었는데 얘가 기억을 조금이라도 하면 좀 이렇게 그럴 텐데 얘가 너무 기억하는 게 없으니까 본명조차도 지가 아니라고 할 정도니까 그래서 찾을 길이 없어. 그러니까 광진이가 찾아주기를 기다렸죠. 그래서 이 방송을 한 번을 안 빠뜨리고 왔어요. 그러셨군요. 네. 저희도 그게 가장 궁금해서요. 어떻게 해서 광진 씨를 잃어버렸는지. 왜냐하면 기억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요. 아니 이렇게 이 삼형제를 네. 제가 데리고 있다가 셋이서 놀러를 그러니까 항상 셋이서 이렇게 어울렸어요. 네. 형제가 아니 항상 놀아도 같이 놀고 잘 놀아 둘만 이렇게 왔더라고요. 놀다가 네. 그래서 광진이는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 엄마가 와서 데리고 갔다고. 그래서 이제는 엄마한테 가서 잘 사는 줄 알았죠. 네. 네, 그러다가 한참 있다가 이제는 서울로 오게 돼서 광진이를 찾으러 갔어요. 엄마한테 우리가 이 삼형제를 같이 네. 있게 해줘야겠다 싶어서 갔더니 그때 이제 광진이 잃어버린 걸 그때 알았죠, 저희는. 아. 네, 그전에는 정말 몰랐었고 엄마랑 잘 있는 줄 알았었고 그랬는데 이제 찾으러 다시 우리가 키우려고 갔더니 엄마한테 그때 잃어버린 걸 그때 알았어요. 그전에는 몰랐었어요. 그러셨군요. 통역을 좀 해주세요. She explained that they didn't know that you were adapted. So actually they thought that you were living very well with your birth mother. And then as one day they wanted to get together and they visited your birth mom and asked. And then they realized that you are not there. You are lost. And since then,